고향 특례시가 올해는 글로벌 수준 도시로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신경제축을 살리고 안전축을 세워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인데요. 네, 이 시간 이동환 고향 특례시장 모시고 앞으로 추진할 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고요. 또 이 고향시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예. 새해가 됐으니까 작년 한 해 시정 운영 어땠는지 좀 평가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참 그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2023년은 자랑스러운 성과들로 꽉 찬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창릉천 통합하천 그 공모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저 거점형 스마트 시티 사업에 대한 거 이런 것이 정부 주체 사업인데 그 사업들이 우리 고양시에서 한 4,400억 정도 되는 규모로 사업들이 고양시의 몫으로 들어왔습니다. 또한 우리 그 고양시의 대규모 자족시설이 첫걸음을 뗐습니다. 물론 뭐 일산 테크노밸리가 계속 추진해왔습니다만 예. 본격적으로 착공을 했고요. 그리고 킨텍스 제3전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이 확정되면서 추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교통에 있어서도 우리가 서해선이라고 합니다. 그 저기 부천 소사에서 그 대곡역까지 연결되는 서해선이 연결이 되어서 지금은 뭐 일산역까지도 확장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출퇴근 부담이 아마 확 줄어든 그런 상황이 된 상황이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하기는 뭐 끝이 없이 많이 있습니다만 도시 전반에 있어서 고양시에 있어서는 큰 변화와 이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한 해였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결실을 맺으면서 지자체 평가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달성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자랑 한번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이거 자랑 꼭 하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11월에 우리 그 도시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그거에 대한 부분의 대표적인 지표인 그 시군 종합평가라고 있습니다. 그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리 고양시가 1위를 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서 뭐 고양시가 어떻게 보면 경제, 안전, 복지, 뭐 환경 이런 분야에 대해서 빠짐없이 아주 골고루 잘하는 요즘 트렌드 용어로 보면 완벽형의 어떤 육각형, 완벽한 육각형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9년 연속으로 또 계속됐던 우리 그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 이것은 뭐냐면 최우수 시군으로 또 이렇게 선정되면서 4억 원에 대한 또 우리 그 시상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는 2023년도에 6월에 우리 정부에서 하는 2023년 정부 합동평가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도 경기도에서 종합 1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 고양시에서 이제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아주 정말 열심히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많은 성과들을 직접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예. 민선 8기 고양특례시에서 뭐 가장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건 이제 경제자유구역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1년 반 동안 밑그림 잘 채우셨습니까? 아마 그 취임하자마자 첫 그 결재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1호 공약으로 경제자유구역의 TF팀을 이렇게 구성하면서 고양시 얘기하면 경제자유구역이다.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뭐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그 노력으로 경기북부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이 우리 경기도에서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 계획안이 지금 수립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 수립되면 우리 한 4월 정도에 산자부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투자 유치단을 제가 발족을 해서 끊임없이 많은 기업들을 만나기 위해서 국내의 기업들을 많이 만나서 투자 유치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고양 경제자유구역에 투자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51건이나 되고요. 그리고 또 업무 협약 체결도 26건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초로 이제 했던 것이 세계적인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AEG 그 기업이 우리 그 저 CJ 라이브 시티하고 협약을 해서 최초로 1호 유치 기업이 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어떤 노력 속에 경제 자유 구역에 많은 기업들이 집중하는데 지정이
최종 결정이 올 하반기에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정말. 대한민국의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저기 지난번에는 지방자치 행정대상, 경제산업 부분에 대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아, 네, 이런 부분들이 올해 고양시가 앞으로 나아갈 원동력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올해 고양시가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어딘지 궁금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뭐 다른 것보다도 지금 우리 고양시가 그동안 1기 신도시, 뭐 택지 개발, 그리고 3기 신도시까지 꾸준히 계속 뭘 했느냐 하면 그 주택을 많이 공급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배드타운이라는 이미지가 갖고 있는데 이 이미지를 이제 전환하는, 자족도시로 전환하는 그런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에 고양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티핑 포인트의 시기다 할 정도로 경제자유국이 최종 지정이 되면 그 지정을 토대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집중하고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경제자유국과 함께 우리 고양시의 경쟁력이나 도시 자족성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될 것이고 기업 생태계도 아주 강화될 수 있는 네. 여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그 토지 공급에 있어서 우리 지금 일산 테크노밸리에서 국가 전략 산업의 이런 그 산업 분야의 바이오 특화 단지 이런 것들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벤처 기업 육성을 위한 촉진 지구 그것도 지금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 다양하게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은 일자리 많은 도시가 이제 실현이 된다면 뭐 서울이라든지 다른 인접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질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생각나는 게 이제 교통망은 어떻게 구축하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아, 교통망은 예. 우리 그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서울로 많은 출퇴근 뭐 하는 그 시민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의 최우선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던 것이 수도권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교통의 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GTX-A 노선. 논이 올해 개통이 됩니다. 이게 지금 킨텍스에서 대공역, 올해 이제 하반기에 지금 이제 그 개통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창릉역은 아마 그 창릉 신도시에 맞춰서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GTX-A 노선이 개통되는 것이 지금 현재 킨텍스역에서 만약에 서울역까지 개통이 되면 그 거리의 소요 시간이 한 16분 정도 됩니다. 예. 거의 비행기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만큼 빠르게 이제 그 연결이 될 수 있고 아마 그 고양시에 있는 수도권의 이 접근성이 아주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교외선도 새롭게 재개될 예정입니다. 옛날에 사용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개선을 해서 교외선도 그 진행이 되고 인천 2호선도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될 예정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호선이 지금 급행이라든가 9호선 대공역 연장이라든가 그리고 또 고양 은평선 일산 연장 이것은 이번에 2024년에 5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좀 시켜서 고양시가 장기적으로 더 편리한 교통망을 확보하는 데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지난해 말에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는 4월에 시행 예정인데 고양시도 일산 신도시가 있잖아요. 예. 주민들 관심 매우 뜨거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저도 뭐 출장 갔다가 바로 이런 일 때문에 다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고양 일산 신도시에 방문을 하셨어요. 예. 그 방문을 하시면서 앞으로 재건축은 아주 신속한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것은 굉장히 지금 엄청난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재정비 추진을 위해서 신도시 중에서 최초로 일산 신도시 그 9개 단지를 선정해서 사정 컨설팅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하고 있고 재건축 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일산 신도시 등에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해서 꾸준히 이런 사전 활동 속에서 본격적으로 재건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맞춤형, 주민 맞춤형으로 맞춰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의 그 삶의 질, 환경,
아주 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연합뉴스 TV 시청자분들 그리고 고향 특례시 시민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해주시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108만 우리 고향 특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청룡해는 고향 특례시의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국이라는 디딤판을 딛고 청룡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그 글로벌 자족도시 경제 특례시가 실현되기 위해서 올해도 쉼없이 열심히 달려갈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청룡의 기운을 받아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환 고향 특례시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